안녕하세요. 키위의 요리 세상입니다. 오늘은 갈은 고기를 가지고 만두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손쉽게 만들 수 있는 만두전이에요. 먼저 갈은 고기가 한 줌 정도 되고요. 한 주먹. 그다음 냉동실에 얼려뒀던 고추, 양파 한 개, 마늘 세 쪽 있으면 되겠습니다. 먼저 갈은 이런 갈은 돼지고기예요. 콕 갈은 돼지고기 이 정도 넣으시고요. 냉동실에 얼려뒀던 고추, 고추도 한 줌 넣으시고요. 냉동실에 넣어주세요. 이렇게 양파, 양파는 이렇게 칼집을 내서 다져주세요. 큰 거는 하나, 작은 건 하나, 큰 건 반 개 정도 넣으면 되겠네요. 너무 많이 넣으면, 근데 양파가 많이 들어가면 만두전이 맛있어요.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양파 하나 넣을까 봐요. 양파 몸이 좋으니까 하나 다 넣겠습니다. 반 개만 넣으려니까 작은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욕심 부리면 안 되는데, 재료 욕심 부리면 안 되는데. 그리고 어니언, 요건 갈릭, 마늘이에요. 마늘 동글동글하게 썰어서 이렇게 다져주세요. 두드러지지 않게 이렇게 다져주시고요. 아, 너무 매워요. 여기에 밑간을 하겠습니다. 밑간은 먼저 소금, salt 한 티스푼 넣어주시고요. 작은 티스푼으로 하나 넣어주시고요. 후추, 블랙페퍼 4분의 1 티스푼 정도 넣어주시고요. 참기름, 세사미 오일 한 티스푼 넣어주시고요. 아이고, 후추가 매워요. 그리고 요거를 젓가락으로
좀 하고 갑시다. 숟가락으로 골고루 섞어주세요. 고기랑 고기랑 양파랑 부추가 잘 섞이게 젓가락으로 이렇게 섞어주세요. 골고루 잘 섞이게 이렇게 섞어주시고요. 이렇게 고기가 양파랑 잘 섞이게 이렇게 젓가락으로 섞어주시고요. 잘 섞어졌으면 밀가루, 플라워, 200ml컵으로 하나 넣어주시고요. 밀가루 한 컵을 넣었으면 골고루 저어주세요. 이렇게 섞어 젓가락으로 섞어주세요. 젓가락으로 고기랑 양파에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이렇게 옷을 입혀주시고요. 고기랑 양파가 밀가루 옷을 골고루 입었으면 양파와 고기가 밀가루 옷을 골고루 입었으면 이제는 젓가락은 빼시고요. 달걀, 에그, 두 개, 투 에그 넣어주시고요. 달걀 비린내를 없애기 위해서 청주 라이스 와인 한 큰술 넣어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계란을 잘 풀어주세요. 이렇게 계란이 잘 풀어졌으면 반죽이랑 같이 이렇게 버무려주세요. 이건 잘 버무려주셔야 해요. 골고루 잘 섞이게 버무려주세요. 이렇게 하면 손쉽게 만두를 먹을 수가 있어요. 속 잠깐 반죽을 골고루 이렇게 치대듯이 돌려가면서 골고루 잘 섞어주세요. 아, 맛있겠다. 골고루 잘 치대졌으면 프라이팬으로 가보겠습니다. 프라이팬에 불을 켜시고요. 중불로 놓으시고요. 아니, 약불로 놓으시고요. 약불이에요. 로우. 약불로 놓으시고요. 올리브유를 하나, 두 티스푼 넣어주세요. 2 티스푼 넣어주시고요. 이렇게 골고루 골고루 이렇게 가장자리까지 이렇게 돌려주세요. 가장자리에도 기름이 갈 수 있게 이렇게 돌려주시고요. 불은 약불이에요. 로우.
그다음에 반죽 섞어 놓은 반죽을 다 넣어주세요. 다 넣어주시고요. 숟가락으로 골고루 펴서 도톰하게 해주세요. 골고루 요렇게 가장자리까지 가게 도톰하게 펴주시고요. 윗면은 편편하게 요렇게 골고루 편편하게 해주세요. 그래야 나중에 뒤집었을 때 타지 않거든요. 요렇게 해서 잘 펴주시고요. 가장자리가 더 도톰하게 이렇게 펴주시고요. 뚜껑을 덮어서 8분간 익혀주세요. 8 minutes. 8분이 지났습니다. 8 minutes. 익었는지 밑면을 확인해 보시고요. 노릇노릇하게 잘 익었네요. 뒤집기 힘드시면 접시에 이렇게 내려놓으신 다음 이렇게 내려놓으신 다음 프라이팬에 위에 올리브유를 약간 끼얹어 주시고요. 프라이팬에 이렇게 하셔서 엎어주세요. 딱 엎어주면 이건 잘 뒤집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한번 흔들어 주시고 뚜껑을 덮어서 3분간 더 익혀주세요. 3 minutes. 3분이 지났습니다. 열어보시고요. 잘 익었는지 밑면을 확인해보세요. 밑면을 약간 더 익혀야 되겠네요. 2분 정도 더 익히겠습니다. 2 minutes. 2분이 지났습니다. 뚜껑을 열어보시고요. 윗면을 확인해보시고요. 와, 잘 익었네요. 불을 끄시고요. 다 됐습니다. 우와. 만두마 케이크 다 됐습니다. 간장은요. 소스는요. 소이소스, 간장 하나, 참기름 조금, 두세 방울, 세사미 시드, 아까 참기름은 세사미 오일 이렇게 넣고 먹는 법 썰어서요. 됐죠? 자, 만두전 완성입니다. 맛있는 냄새, 만두 냄새. 썰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써시고요.
오늘 양파가 많이 들어가서 정말 맛있게 잘 됐네요. 이렇게 하시고 돌려서 또 반을 자르시고요. 또 반, 반 크면 약간 더 썰고요. 됐습니다.